쿤바 콘술이 유행하는 요즘 친구 만들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친구를 위해 시나리오를 쓰고 주연으로 데뷔시킨 사연 오늘 소개합니다. 세상 사는 고민과 지혜를 모아 기상캐스터들의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쿤바! 11월도 한참으로 이거 가고 날씨가 쌀쌀함을 넘어서 좀 추워졌어요. 네. 이번에 추위가 좀 빨리 찾아왔어요. 아 정말. 올가을은 날씨가 참 심술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늦여름에 또 갑자기 막 겨울처럼 춥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외롭고 힘든데 오늘 그래서 재미난 특집을 한번 꾸며봤잖아요. 아, 기대돼요. 오늘 특별한 게스트 아까부터 많은 분들이 저기 보면 난 익은 것 같기도 하고 누가 한 명이 앉아있는데 캐스터 분명 4명인데 이쪽에? 누굴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오늘 이혜민 캐스터의 친구로 한 분이 초대가 됐는데 네. 우리도 모두가 아시는 분이죠. 아는 네. 분이죠. 자 윤희라 씨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셨네요. 네. 아니 스튜디오가 꽉 찬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살이 좀 찌신 건가? 잘 지내셨죠? 아,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제 단짝이었는데 어디 사라지셨다가. 그러니까 더 예뻐지셨어요. 그러니까 역시 쉬시니까 얼굴이 이렇게 활짝. 아, 그러니까 차윤이 캐스터도 좀 쉬어야. 좀 부러워요. 좀 알려줘 피부즈. 너무 상했어. 아니 캐스터에 안주인이셨잖아요. 이 자리 바로 그죠? 그렇죠. 아, 자리가 그러니까. 내 자리인데. 왜 오늘 여기 안 앉으셨어요? 아, 엄청 기분 상했어. 정말 조명도 좋고 좋은데. 그러니까. 잘 나와요. 아니 게스트로 나오니까 또 네.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뭐 하셨어요 그동안? 캐스터는 좀 보셨어요? 그만두고도 캐스터를 쭉 봤는데 네. 기억나는 편이 하나 있어요. 뭐야? 그 편지 쓰는 주제가 편지 쓰는 편이었는데 우리 윤희 씨는 뭐 학교 선생님께 그렇죠, 쓰고 그렇죠. 승민 씨는 이제 저기 친구, 네, 승현 씨는 엄마. 그렇죠, 어머니께 썼죠. 뭔가 일과 관련이 없는 네네. 사람들. 근데 우리 혜민이만 팀장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막 팀장님 사랑합니다. 막 이거 한 5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껐잖아요. 어머.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는 거 보라. 선배 이후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옛날 같지 않아요? 낙하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낙하산의 비결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거네, 이게 낙하산이야. 나도 해야겠다. 편합니다. 나달래. 저는 사장님도 사랑해요. 아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여기 왔잖아요. 네. 그래갖고 어제 밤에 어찌나 떨리던지 PD님한테 계속 문자 보냈잖아. 떨려 죽겠다. 그 옷 사셨잖아. 신상. 나오시냐고 오늘 또 구입하셨다고 하나 장만하셨다고. 지금 밑에가 더 화려해요. 안 네. 나서 좀 가죽 치마예요. 파격적이에요. 가죽 치마를. 네. 한번 입고 나왔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 오늘 친구 특집 꾸며지고 있는데 두 분께서 YTN 입사 동기이신데 네, 맞아요. 동기이기 전부터 원래 친구였다고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그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 아나운서 아카데미? 그쵸, 네. 그쵸. 아카데미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첫 만남은 사실 그 학원에서 네. 서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났어요. 네. 학원 앞에 있는 길거리에서 네. 이제 봤는데 평소에 네. 저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유라 씨를 봤었어요. 이런 거. 아,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이렇게 아카데미 다니면 어디 합격하면 거기 사진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사진을 서로 보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서로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는 그때 길에서 처음 만난 거죠. 그래서 저 친구는 아나운서 준비생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매력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한 시험장에 딱 갔는데 네. 최종 6명까지 이제 제가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혜민인 거예요. 아, 두 분 다 실력이 있었네. 실력이 있었죠. 그래, 또 만났구나. 네. 또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통성명을 하고 전화번호 네. 교환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나고 제가 막 물어봤다고. 맞아요. 먼저 시험을 보셨다고. 네. 그렇게 저한테 뭐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평소에 알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또 같이 또 친근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많이 알려줬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 친구가 됐어요. 그런 걸 또 물어봐. 쏙 빼먹고 알갱이만 쏙 빼먹었구나. 아니 저는 이제 그 합격자 명단을 학원에서 봤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친구라고 해도 또 이름만 사실 친구일 수 있습니다. 두 분이요? 네 그렇죠. 내가 봐도 그런 것 같긴 한데. 아우 불안해.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분의 우적을 확인할 수 있는 아우 뭐 그런 거 하지 마요. 내 친구 얼마나 알고 있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 뭐 일단은 좀 가볍게 요거는 그래도 알아요. 친구인데요. 요건 알아야지. 진짜요? 세상 퀴즈 약하죠. 서로의 고향을요. 일단
유라씨 고향부터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잠깐. 다 알죠, 누나? 어. 두 분이 같이 지내면 내 고향? 이구동네, 그렇죠? 하나, 둘, 셋. 안성. 어, 이건 뭐. 안성 때. 아,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그거는 우리. 이영호님도 알아요, 그 정도는. 안성택인 거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요즘 유라 씨가 가장 고민하는 것. 하나, 둘, 셋. 다이어트! 뭐라고 그랬어요? 아기. 아, 임신. 저는 이거 아기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하나 더. 네, 있어요. 마지막 질문. 아직 이제 결혼 안 했으니까 네. 이상형 한번 물어볼게요. 이상형 두 어, 이상형? 어디 다니는 남자? 하나, 둘, 셋. 교회! 아유, 포인트. 정말 친하다. 일단은 뭐 두 분의 우정을 막 엄청 인정하긴 뭐하지만 나쁘진 않았습니다. 저는 한 B점 정도 드릴게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 우정을 평가해. 그렇다면 B풀까지 내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흔히들 나이를 좀 먹으면 친구 사귀기 어렵다 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 졸업하고 나서 친구 사귀기 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좀 사회에서 만난 친구가 있다는 게 부럽기도 해요. 네. 맞아요. 또 우리 캐스터들과 유라 씨랑 좀 나눠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우리가 친구, 사실 친구와의 우정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친구가 좀 많은 편이세요? 지금은 적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좀 적은 편, 적지만 깊은 편. 또 알겠습니다. 깊다고 강조해야 돼. 깊어. 몇 명이에요? 그럼 얼마나 적은 거예요? 많아봤자 3명이에요. 친구 3명이구나. 아니. 3명이 아니라. 맞아요. 다수로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다수 만나면 5명으로 다수잖아요. 시끄러워. 자, 그러면은. 그 친구라는 거는 네. 좀 이제 서로 공통된 관심사를 갖는 친구들이 이제 좀 깊게 사귀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그렇죠, 들수록. 그렇죠. 그래서 있긴 있어요? 때도, 아, 있지요. 아, 이거 질문 너무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있지. 약간 이상한 질문 저 인정합니다. 네. 아,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 유라 씨는요? 전 진짜 많죠. 근데 제가 친구가 많은지 몰랐는데 네. 결혼식 날 친구들 다 같이 단체 촬영을 두 번에 걸쳐서. 어,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많아요. 알게 됐어요. 남편 쪽 아니었어요? 아니, 정말. 네, 새학기가 시작되고 또 새 곳에 갈 때 친구를 사귀기가 참 어렵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라는 강의도 굉장히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 좀 유행하는 말이 혼밥, 혼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마신다. 사실 어떨 때는 혼자 이렇게 하는 것도 편하기도 한데 이게 인간관계하는 게 좀 어렵거나 좀 싫어서 피할 때는 좀 문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캐스터들, 또 우리 윤유라 씨가 생각하는 이 친구 잘 사귀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부터 얘기해요? 네. 저는 사실 친구 사귀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뭐, 왜냐면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네. 주변에서 다가와 주세요. 그렇죠. 이게 윤유라 캐스터죠. 이게 윤유라예요. 왜냐면 네. 제가 좀 편안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좀 와서 얘기도 하고 그럼 저는 그냥 받아주고. 그리고, 근데 솔직히 첫인상이 편안하진 않아요. 어? 근데 되게 의외예요. 약간 언제부터 편해지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언제부터 편해지냐면 윤유라 씨의 그 웃음소리를 들어주기부터는 그때부터는 아, 저 친구한테 조금 더 다가가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굉장히 네. 다른 사람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얼굴을 가지고는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 나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나마 한 게 있는 게 저는 나도 방법. 나도가 뭐예요? 나도? 그러니까 나도, 친구가 나도. 뭔가 했을 때 네. 나도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밥을 먹다가 예를 들면 윤희 씨가 나 봉골레 파스타 좋아해 해봐요. 어, 나 봉골레 파스타 너무 좋아해. 나도 공감하면서 이렇게 만약에 이쪽에서 네. 눈 큰 남자가 좋다 네. 한번 해봐. 어, 나 눈 큰 남자 좋더라. 나도 이렇게, 네. 20대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30 넘어가서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많다고 했잖아요. 이 비법이네요. 오, 괜찮다. 여러분도 어디 가서 이거만 다 같이 시작. 근데 남자가 하기엔 좀 촐랑하지 않아요? 남자는 좀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는 안 하는데 근데 이야기를 제가 말을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는 굉장히 경청해 들어줘요. 그러면서 그분과 좀 더 가까워지고 약간 난 낮은 자세로 만약에 제가 뭐 운동을 하는데 전 이종격투기라는 운동을 해요. 그러면 잘하세요? 아, 못해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해요. 그러면 정말요? 나중에 한 수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약간 낮은 자세로 가면서 좀 이야기를 좀 끌어내는 편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맞아. 많이 좋아하지. 그럼요. 아니, 근데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 너무 형님들만 많이 만나나 봐요. 아, 네. 그리고 막 약간 솔직히 험담하면서 친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주 못된 친구예요.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게 진짜 내 욕 때문에? 과학적으로 내 욕하면서 후배들하고 친해지고 이렇게 뺐거든. 어쩐지 요즘 후배들이 잘 안 다가오더라. 네, 딱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보면은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글을 찾다가 좋은 친구 그 사귀는 방법에 대한 네. 좋은 글귀를 봤어요. 이제 맹자의 선생의 제자가 맹자한테 질문을 해요. 맹자의 선생의 제자요? 아, 맹자의 선생의 제자. 그러니까 맹자의 제자가 네. 맹자한테 질문을 했어요. 맹자 선생의 제자가? 네, 좀 헷갈렸어요. 네, 맹자 친구를, 선생? 네, 친구를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이가 위라는 것을 뽐내지 말고 또 존귀한 지위를 믿지 않고 권세 있는 형제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사귀어야 한다. 벗을 사귀는 것이란 그 사람의 덕을 벗으로 하는 것이니 무엇을 믿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무언신가를 얻기 위해서 네.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이 통해야 진정한 친구다라는 거죠. 네, 사실 어른이 될수록 친구를 사귀기 쉽지 않죠. 어렸을 때는 왜 놀이터만 나가도 금세 친구가 되고 마음을 나누고 맞아. 그 잠깐 만난 다음에도 되게 섭섭해하고 헤어지면 섭섭해하고 좀 순수한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는 give and take. 네. 주고받고에 대해서 네, 너무 이런 마음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런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친구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유튜브 라이브 쇼에 또 참여해 주시고 계신 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라이브 쇼 주제가 뭐였죠? 네, 오늘 채팅창 주제는요. 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친구란이라는 게 네, 주제였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네, 친구. 우리 캐스터들과 또 유라 씨와 함께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친구의 기준이 있나요? 저는 그럴 때 같아요. 좀 힘들 때. 그러니까 좋을 때야 늘 기쁘니까 친구들이 안 찾아줘도 그렇게 막 힘들진 않은데 막 힘들 때 소리 없이 다가와서 이렇게 위로해주는 친구 그런 친구 좀 좋은 친구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이 되는 친구 그렇죠 그렇죠 옆에서 맞아. 힘을 주는 친구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약간 나의 단점까지 서로가 단점까지 감싸줄 수 있는 친구 그러니까 단점이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저희 끊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이어가는 경우는 아무래도 좀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 얘기를 듣고 나보니까 나의 모든 허물과 단점 약점 결점 이런 걸 다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그렇죠. 사람도 맞아. 진정한 그럴 수 친구인 있죠, 그렇죠. 것 같아요 나도 진실되게 다 네. 주는 그런 사람. 정말 네. 친구라면 가끔은 쓴소리도 해줄 수 있는 친구. 그렇죠. 네. 그것도 중요하죠. 맞아요. 근데 그 쓴소리가 정말 진심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누가 딱 봐도 질투처럼 느껴지면 가끔 그런 친구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진심 어린 조언해 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 정말 소중한데 네. 한 가지 저 궁금한데요. 이런 네. 유형들 있잖아요. 나는 정말 친구가 많지 않아 된다. 네. 정말 꽤 친한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돼 라는 유형이 있고 네. 또 여러 명의 친구를 두고 싶어 하는 유형이 있거든요. 네.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항상 저는, 그렇게 네. 생각했어요. 깊게 사귈 수 있는 한 친구가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되게 친한 친구가 외국에서 되게 살고 싶어 해요. 네. 근데 만약에 외국으로 딱 떠난다고 했을 때 막상 정말 친한 친구가 잘 만날 수 없잖아요. 네. 그때 상실감이 되게 클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제가 진짜 친한 삼총사가 있었는데 두 명이 다 외국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럼 알지. 갑자기 둘만의 방송 중이잖아요. 죄송해요. 대화하지 마세요. 전화 통화를 하세요. 저희 카페 아니거든요. 네. 저희 재민이랑도 네, 여기 커피 왔습니다. 네네 같이 친구고 그 상실감이 때문에 또 한동안 꽤 우울했어요. 아니 지금 눈물 맺히신 거예요 혹시? 네. 영상 편지를 한번 두 분한테 가볍게 요즘 방송에 누가 영상 편지? 우리 아직은 써요. 우리는 약간 울자거든. 네. 잘 있지? 난 잘 지내. 그래도 항상 영상 통화도 자주 하시잖아요. 자주 해요. 네. 그래도 요즘에 또 영상 통화 잘 돼 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얼굴 마주하고 보고 얘기하는 것만은 그렇죠. 못하죠. 그렇죠. 같이 보내는 시간과도 추억이 또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저는 얘기 듣기 전까지는 사실 한 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얘기 듣고 보니까 또 좀 여러 명 있는 게 좋을 그러네요. 것 같네요. 오늘 많이 배우네. 네. 저도 사실은 베스트 프렌드 하나 그게 가장 내 삶의 보물 이런 네. 거였는데 그렇죠, 그렇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시집 가고 아기 낳고 하다 보니까 네. 자기 가정이 또 소중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친구 관계는 좀 소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하게 친한 친구들 여러 명을 옆에 두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네. 또 제가 준비를 하나 했어요. 신현 씨 아까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고정 출연자보다 훨씬 많은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네, 하나가 네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네. 자, 읽어드릴게요. 네. 노벨상을 받은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 또 경제학자 앨런 크루거, 심리학자 데이비드 시케이드, 그밖에 여러 사람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네. 친구가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낮고 더 오래 산대요. 그럴 것 같네요. 그렇게 똑바로 사세요. 오래 사는 게 꿈이잖아요. 맞아요. 저 아직까지 많아요. 지금 몇 명인데? 3명. 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영호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친구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친구란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인사치레가 아닌 진짜로 만날 수 있는 게 진정한 친구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저 진짜 공감했어요. 밥 한번 먹자, 술 한잔 하자를 저도 많이 뵀는데 못 만나요. 맞아요. JH킴님께서 올려주셨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네, 진정한 친구란 힘들 때, 즐거울 때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걸 맞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또 소령님도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 친구가 어떤 상황에서 처해 있든 친구의 말을 믿어주는 그런 친구 아닌가요? 중요해. 믿음, 믿음과 신뢰. 그렇죠. 그래서 망해도 책임져줄 수 있는. 네,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네. 그러려면 친구에게 자주 표현하고 친구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주 연락하면서 서로 안부를 물어야겠죠. 그렇죠. 간단하게 좀 살펴봤어요. 친구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시청자분들이 남겨주신 글도 봤는데, 사랑도 마찬가지고 우정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 앞서 말했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세상이 사실 좀 각박해지다 보니까 누굴 믿어야 될지, 누굴 좀 신뢰해야 될지 좀 의문을 들 때가 있고 좀 분간이 안 될 때 있어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 훈훈한 우정이 영화로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영화 제목만 들어도 딱 알 텐데 바로 굿윌 헌팅. 영화예요. 맷 데이먼이랑 로빈 윌리엄스 나오는 영화잖아요. 네. 맞아요. 네. 배우의 우정에서 이제 시작된 영화인데요. 네. 네. 이 영화가 맷 데이먼이랑 이제 벤 애플릭이 함께 시나리오를 만들고 네. 이제 완성을 한 작품이에요. 네. 이 둘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같은 마을에 살면서 이제 정말 친한 친구로 지냈는데 둘 다 꿈이 바로 배우였거든요. 근데 벤 애플릭은 사실 처음부터 데뷔 초부터 승승장구했는데 맷 데이먼은 자꾸 단역만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실감에 빠져서 배우를 그만두겠다고 벤 애플릭에게 말을 하죠. 저도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무명 생활을 했었고 주변에 이제 성공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조금 이게 무명 생활인 게 서러운 것도 있고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나고 해요. 사실 좀 많이 힘들죠, 마음이. 맞아요. 네. 또 이제 자기랑 친한 사람이 그쵸? 계속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면 있잖아요. 계속 네, 씁쓸하죠. 약간... 아, 왜요? 지금 텔레비전 잘 나오고 계신데. 텔레비전, 네. 다른 친구들 저 부러워해요. 네, 그렇죠. 저도 많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맷 데이먼이 창작 수업 과제 초안을 가지고 벤 애플릭과 함께 영화 시나리오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화 제작사에 많이 보냈는데 네. 정말 실제로 러브콜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때 벤 애플릭이 맷 데이먼을 주인공으로 꼭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멋있다. 진짜 의리다. 그쵸? 멋있다. 진짜 멋있네요. 근데 계속 단역만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또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아. 극하게 공감하시네요. 네, 속상해요. 네, 그러던 찰나에 네. 하비 웨인스타인이라는 제작자가 이 맷 데이먼을 주연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겠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동 실화예요. 그리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딱 결과가 좋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게 엄청난 또 흥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998년 아카데미 시상식 각본상에 맷 데이먼과 그리고 벤 애플릭이 공동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맞아. 이 영화에서 벤 애플릭이 맷 데이먼의 친구로 출연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어렸을 때 이제 상처와 가난으로 꿈을 포기하려는 맷 데이먼에게 벤 애플릭이 던지는 대사가 있어요. 대사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네. 또 요즘 캐스터가 연기자를 꿈꾸던 시절이 있었는데 한번 연기로 한번 보여주세요. 기대하죠. 연기 전공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넌 우리한테 없는 재능을 가졌어. 연기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웃겠는데? 울 뻔했어요. 네. 넌 지금 당첨될 복권을 깔고 안고서도 너무 겁이 많아서 돈으로 못 바꾸는 꼴이라고. 그것밖에 못해요, 연기를? 나머지 해볼까요? 좀 대사 아세요? 잠깐, 돈으로 못 바꾸는 꼴이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윤유라 씨가 옛날부터 연기 대학에 한국에서 자꾸 대본 달라고 해서 같이 보자고 저한테 대본 좀 달라고 같이 좀 보자고 해서 막 연기를 해요. 계속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네, 내게 있는 재주를 가질 수 있다면 난 뭐든 할 걸. 네, 여기 있는 그렇게 안 친구는... 좋아하세요? 진짜 못된 친구네. 뭐든 할 걸? 여기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네, 네가 여기서 20년이나 썩는 건 우리에 대한 모욕이라고! 라고? 모욕이라고! 모욕이라고! 그치, 그치, 한 번 더! 한 번 더! 모욕이라고! 아, 정말 캐스터가 딱이네요. 네, 진짜 연기 그만두고 이거 잘하셨어요. 정말 잘한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아마 그 친구였으면 그만두는 게 나을 거라고! 근데 맞아요. 이런 친구가 너무 부럽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베네플렉의 맷데이먼에게 이제 연기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 진짜로 했지. 아, 실제로도. 근데 저도 정말 그 연기자 생활하면서 저희들끼리 무명들이 많잖아요. 저희들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그만두려 할 때 그런 일 진짜 많이 했어요. 좀만 더 노력하면 고지가 안 되는데 여태까지 달려온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 아니냐. 좀 많이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진짜 좀 마음이 좀 짠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친구라는 주제로 윤유라 씨 나와서 너무나 재미있는 시간 가졌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아, 저는 진짜 캐수다를 떠나가면서 그 당시에 영영 헤어진 줄만 알았던 많이 울었잖아요. 많이 울고 갔잖아요. 발연기 해가지고 둘이서 나름 속으셨어 그때. 네. 그런 소중한 친구랑 다시 진하게 재회하는 기분이 들었고요. 지금 저희 오늘 녹화하는 동안 너무 행복해가지고 네. 아, 행복하다 행복하다 왜 그때는 이 행복을 몰랐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네. 또 무엇보다 우리 혜민이의 친구로 손 한번 잡자 이렇게 나오게 된 점 네. 우정의 또 하나의 뭔가 추억을 만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지금 저도 너무 어색해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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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저희가 동기가 처음에 저희가 좀 많이 뽑아가지고 7명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둘만 남았었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이제 지금은 저 혼자 남아 있는데 또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고 울고 가신데. 어, 나 왜 이렇게 울고 가지? 갑자기? 친구나 든든해서 그런 거 아니야? 어, 여기서 너무 네, 좋네요. 그게 좋아요. 친구랑 존재 같아요. 맞아요. 뭔가 울컥할 수 있는 그러네요. 한마디 하세요. 쭉 같이 갑시다. 네, 네 계속 울어. 얘기하면 그래야 더 그리. 울어. 아니야, 아니야. 네, 네. 네, 정말 두 분의 우정 영원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법 쌀쌀해진 요즘 사람의 체온이 그리워지는 계절이기도 한데요. 보고 싶었지만 바빠서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캐스터!